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리알입니다. 오리알이나 계란이나 요리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오리알도 계란처럼 찜해 드시고 또 마리도 해 드시고 후라이도 해 드시고 오리알 후라이가 또 싱싱해서 그런지 좀 더 맛있더라고요. 좀 고소한 맛도 나고 이건 오리알은 성인병에도 좋다 하니까 혹시 주변에서 오리알 보시면 한 번씩 사서 맛도 한번 보세요. 오리알이 좀 비싸긴 한데요. 오리알로 해 드실 수 있는 오리알 찜과 오리알 말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란보다 훨씬 굵습니다. 계란 요거 한 3개가 요거 한 2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딸아이가 좋아하는 매콤한 오리알 말이 하고요. 맵지 않는 오리알 찜 두 가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스팸도 넣을 거거든요. 우리 애는 저한테 요구를 합니다. 오늘은 스팸 넣어주세요. 오늘은 뭐 고만 고추를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후춧가루 꼭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음식을 할 때 좀 요구를 하는 편이거든요. 오리알을 살살 소금을 넣는데요. 요 계란 하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소금이 보통 이런 식으로 한 꼬집이 딱 맞습니다. 계란 3개 정도 분량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세 꼬집을 넣습니다. 후춧가루도 저렇게 넣습니다. 오늘은 좀 매콤하고 좀 자극적이거든요. 참기름 약간만. 오늘 오리알 두 개밖에 안 되니까 이런 거에 조금만 썰어 넣으셔야 돼요. 왜냐면 조금만 썰어 넣어도 모아놓으면 양이 많아지거든요. 자, 이렇게 대파, 또 양파 조금. 이렇게 다지면요. 한 두세 스푼 정도 됩니다. 매운 거를 넣을 거거든요. 저는 한 두 개. 당근. 이런 거는 사놓으면은 이렇게 조금씩 쓰기 때문에 오래 쓰거든요. 양이 작을 때는요 이렇게 같이 다지시면 돼요. 어차피 섞을 거기 때문에. 듬뿍 한 5스푼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섞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오리알을 또 준비해 놓겠습니다. 오리알 찜 냄비에다가 할게요. 이게 오리알이나 계란찜 하실 때 폭탄 계란찜 있죠? 그거 하시고 싶으면 오리알이나 계란보다요 물이 조금 적게 들어가야 됩니다. 밀도가 강해야지 공기가 밀어 올릴 때 쭉 밀려 올라오면서 폭탄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부드럽게 드시고 싶으면 계란보다 물을 더 많이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국물은 좀 많지만 계란당 자체는 좀 부드러워지거든요. 요 알과 물을요 동량으로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량으로 넣으면요 폭탄 계란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대신 부드러운 계란찜은 되거든요. 여기다가 물을요, 소금을 탑니다. 소금은 간을 하실 때요, 물에다 하시면 돼요. 조금씩 넣어서요, 간을 보시면 됩니다. 요 간을 보시고요, 딱 맞다, 내 입에 딱 맞다 싶으면 요걸로 간을 하시면 돼요. 이 알이 들어가니까 요걸 더 짜게 만드시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간은 요걸로 하시면 돼요. 이 계란이나 오리알이요, 한 반반 섞여 있어도 이게 간이 맞거든요. 요거를 짜게 하시면 이 계란탕 전체가 짜집니다. 그래서 요걸 딱 맞추시면 요 간이 맞습니다. 소금을 저는 약간만 넣었고요. 저는 소금을요 한 요 정도 넣었습니다. 요 정도 넣으니까 간이 맞았거든요. 좀 부드럽게 하시려면 좀 많이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는 이제 당근 조금 쓰고요. 조금만 색을 내기 위해서 조금만 쓸게요. 그리고 양파 약간만. 뭐 집에 있는 거 양파 없으시면 뭐 대파만 하셔도 되고요. 있으신 거 조금씩만 쓰면 돼요. 버섯 있어서 조금만 쓰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위에 제가 얹을 거고요. 자,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조금만 쓰시는 거는 이건 다 다지면 한 반 종이컵 정도 되거든요. 그냥 같이 이렇게 다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식용유를 둘러준 다음에요. 약간 따뜻할 정도로 지금 불을 달궜고요.
넣지 말고 조금 남겨두겠습니다. 아래쪽이 익은 다음에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너무 익은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좀 깨질 수 있습니다. 기름은 없으면 이렇게 중간에 조금씩 더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좀 더 넣어주면서 아래쪽에 이쪽을요 완전 익힌 다음에 밑지역 어느 정도 익어서 힘이 생기면 말아주시면 돼요. 불은 이쪽을 중심으로 놔두시고 제일 약하게 해서 천천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색이 좀 나와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에 그것도 말아주기 때문에 이게 다 감춰지거든요. 당겨서 이렇게 그리고 또 너무 빨리 뒤집으면 부서지고 너무 익어서 뒤집어도 부서지고 그 적당한 선을 찾는 게 초보분들은 좀 힘드시지만 이렇게 몇 번 해보시면 감이 오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돌려가면서 마저 익혀주시면 됩니다. 이쪽도 옆에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속이 좀 어느 정도 익었다라고 감이 오면요 눌러보시면 물렁물렁하지 않고 약간 힘이 있으면 익은 거거든요. 이렇게 한 약간 덜 익어도 남은 열로 스스로 마저 익혀주니까 조금 한 10% 덜 익었다 싶어도 이렇게 불 꺼두시면 돼요. 그리고 2, 3분 후에 썰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오리알이나 계란말이는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속은 조금 탄 듯해도 말무리만 잘해서요 모양만 잘 잡으면 감쪽 같습니다. 겉은 약간 노릇하게 굽혀도요 속은 조금 촉촉한 듯 하시려면 한 80-90% 익히시고요 한 80-90%만 익혀놓으시면 이렇게 불 꺼두시면 2-3분 후에 썰으시면 속에 자체 열로 조금 더 익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오리 알찜을 한번 해보는데요 그냥 불은 냄비가 작아서 불을 세게는 못하고요 약불 했거든요. 이렇게 저어주겠습니다. 꼭 저어주셔야 되고요. 느낌이 한 60% 정도 익었다는 느낌 있죠. 약간 이렇게 걸쭉해지면서 덩어리가 좀 보인다. 그렇게 되면 불을 낮춰주시면 돼요. 그때까지만 저어주겠습니다. 약한 불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요. 큰 냄비에서 많이 할 때는 불을 강한 불로 하셔도 돼요. 지금 냄비가 작아서 너무 강한 불로 하면 불꽃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제가 약한 불 했고요. 이제 어느 정도 굳어지면서 약간 60% 정도 익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불을 아주 약하게 낮췄습니다. 덮어두시면 금방 익습니다. 냄비에 비해서 오리알 그 탕이 한 80-90% 정도 차야지 이게 위쪽으로 수북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1-2분만 정도 있으면 다 익을 것 같아요. 벌써 다 익어가거든요. 다 돼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조그만한 망가닥 버섯이거든요. 이거를 제가 여기 모양을 내려고 냈고요. 대파고요. 따라 요거는 이렇게 혹시 있으시면 따라 하시면 좋아요. 이쁘잖아요. 썰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살 톱질하듯이 잘 써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다 됐습니다. 이거는 삶은 건데요. 그냥 계란 삶는 거랑 같습니다. 오리알 삶아 드실 때는 그냥 계란 큰 거, 왕란 삶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달달 끓는 물에 오리알을 넣어서 12분 삶으면 이렇게 완숙이 됩니다. 옆에 오리알 찜이 다 돼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오리알 찜 다 됐습니다. 상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리알도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